오늘 체포장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체포장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진짜 새 제품 까가지고 구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당한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단순히 불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봉된 제품이었던 게 있어요. 이 부품 중에 개봉됐던 제품이 있어요. 저는 조립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이렇게 찍고 조립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개봉이 됐던 제품은 맞습니다. 토마토님 말대로 개봉된 제품은 AK620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속품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인텔용 백플레이트도 없었고요. 인텔용 브라켓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누락인가 싶었어요. 바꿔달라고 해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환을 받아보니까 이게 개봉품이더라고요. 토마토님 말처럼 원래 비닐로 완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데일리컴 사장님한테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비닐로 완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건 뜯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봉 제품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부속이 다 들어있었더라면 이게 개봉품이었던 걸 몰랐을 거예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쌔신 3도 보니까 비닐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프라임 H60, B660, 그리고 MSI 박격포.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죠. 이 제품들 오픈해가지고요. 원박스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박격포 두 개는 그곳의 제품입니다. 저도 아직 안 까봤어요. H610부터 까보겠습니다. 에이수스 프라임 H610MK. 요거 까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원래 요런데 봉인이 없습니다. 정전기 방지 비닐이고요. 정전기 방지 비닐에도 봉인 테이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ATA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유저 가이드 하나 들어있고요. CD-ROM 들어있고요. 설명서 하나 더 들어있고요. IO 쉴드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M.2 앵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ASUS 프라임 H610MK의 원박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SUS 프라임 B660MK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전기 방지 비닐이긴 한데 아까랑 다르게 빳빳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인 테이프는 없습니다. B660MK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SATA 케이블 두개 들어있고요. 유저 가이드 들어있고요. CD-ROM 들어있고요. 또 종이 설명서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IO 쉴드 들어있고요. H610하고 다른 점은 M.2 앵커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ASUS 보드는 전부 인텍 앤 컴퍼니 유통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MSI B660M 박격포 모델 오픈해 보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비닐로 되어 있고요. 박격포는 봉인 테이프가 있습니다. 박스를 들춰내면 SATA 케이블 두개 있고요. MSI 스티커 하나 있고요. 메인보드 스티커, CD-ROM, M.2 앵커는 총두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설명서, 이런 거, 퀵 인스톨 가이드, 땡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유저 가이드 있고요. 뭐가 많네요. 그 다음에 박교포 와이파이 모델 보겠습니다. 역시 정전기 방지 비닐로 되어 있고요. 봉인 테이프 있습니다. SATA 케이블 두개 있고요. MSI 스티커, CD 스티커, 이거, 땡큐 또 있고, 이거, 퀵 인스톨 가이드, 유저 가이드, 와이파이 안테나, M.2 앵커 두개 있고요. 굿즈로 드라이버 세트. 이 모델은 제가 주식용으로 사용하는 보드고요. MSI 프로 B660MA 보드입니다. 정전기 방지 비닐로 되어 있고요. 얘도 봉인 테이프 있습니다. SATA 케이블 두 개, IO 쉴드, 또 스티커, CD, 땡큐, 퀵 유저 가이드, M.2용 나사 두 세트 들어 있고요. 나사가 필요 없는 M.2 앵커 하나 들어 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은 안 들어 있네요. 그리고 보너스로 ASUS 터프 H670 프로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이것도 인텍 앤 컴퍼니 유통 제품이고요. 정전기 방지 비닐이 있고요. 얘도 딱딱한 재질. 비싼 거는 이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가 여기 들어있네요. 봉인 테이프 없습니다. 유저 가이드 있고요. 이런 거 있고요. 스티커 있고요. 또 이런 거 있고요. CD 있고요. 사타 케이블 두 개. M.2 나사 두 셋. 그리고 M.2 패드 세 개 들어있습니다. 얘는 조립할 거라서 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오 실드에 보호 비닐 있고요. 방열판에도 보호 비닐이 있네요. 이게 사우스 브릿지인가? 그래픽 카드 한번 볼까요? 에이스스 터프 3070 Ti 입니다 이것도 오늘 조립할 거니까 개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사실 잘 떨어져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봉인 안 되어 있습니다. 봉인 테이프 MSI 보드에서 보던 봉인 테이프가 있네요.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스피드 셋업 매뉴얼이겠죠. 그리고 카드 별 3개네요. 땡큐 또 있고요. 이것도 있네요. 워런티 카드 있고요. 끝. 비닐 까가지고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것 같습니다. 먼지 하나 없고요. 이런 사이사이 없고요. 골드 핀거 한번 볼까요? 장착했던 흔적이 없어요. 이런 보호 비닐은 보관 상태에 따라서 약간 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체포장 걸려본 적은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체포장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